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공무원에서 상황 판단을 강의하고 있는 상황 판단 대표 강사 길규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력처 모의 평가가 실시됐고요.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이 강의를 찾아보고 계실 텐데 제가 강의 때 강조하는 게 상황 판단은 규범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규범의 의미가 마땅히 따라야 하거나 따를 만한 본보기라는 의미인 건데 제가 상황 판단 문제를 풀때 어떻게 푸셔야 되는지 마땅한 본보기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해 주시고 체화해 주시면 여러분도 과거에 제가 그랬듯 충분히 성적 상승시키셔서 고득점으로 합격이 가능하실 거라고 믿고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면 지금 뭐이 강의를 들으시는 시점에서는 인력처 모의평가를 전부 다 치러 보신 상태로 네,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 문제 어떠셨어요? 푸실만 하셨나요? 이게 국가직 7급에 도입되면서 처음으로 공개된 25문제 풀세트 문제이다 보니까 정말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촬영하는 날까지 계속 이제 강의에 대한 요청들이 좀 많으셨는데 문제를 분석해 보면요. 우리가 이전에 국가직 7급 문제를 약간 좀 유추해 볼수 있었던 게 민간 경력자 채용 똑같이 25문제 60분에 보는 시험이었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민간 경력자 채용 문제 가지고 7급 국가직 7급을 예상했었다면 이제 25문제 풀세트가 나왔으니까 이 모의평가 문제로도 좀 분석이 가능할 텐데요. 제가 이제 유형을 좀 구분할 때 크게 상황 판단 문제를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텍스트 유형, 법조문 유형, 계산, 규칙, 경우의 수. 요 다섯 가지로 구분을 좀 하는데, 텍스트는 줄글로, 제시문이 줄글로 제시돼서 그걸 통해서 정오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게 텍스트 문제고요. 법적 문제는 아마 7급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가장 익숙하실지도 모르는 유형이겠어요. 헌법이나 행정법을 공부하시기 때문에 그거가 좀 유사하게 법조문 문제가 출제되는 게 있고요. 계산 유형. 말 그대로 계산을 통해서 결과를 찾아내셔야 하는 거고. 규칙 유형. 문제 푸실 때 조금 규칙이 좀 복잡하게 제시되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겪어봤음직한 예로 좀 들어봐 드리면 만약에 뭐 언젠가 보드게임 카페를 가셨다면 게임 플레이하는 규칙이 좀 있겠죠? 그런 규칙을 보신 다음에 그걸 토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 사람이, 이 수험생이 규칙을 좀잘 이해하는지 평가하는 유형이 규칙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 경우의 수 유형. 가장 애를 먹이는 유형이죠. 경우의 수 유형은 문제 푸는 와중에 갈림길이 등장을 하죠. 경우가 좀 나뉘게 되면서 그 나뉘는 경우를 파악해야 하기도 하고, 혹은 나뉜 그 경우에서 제약 조건에 따라서 뭔가 확정을 좀 하기도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유형일 텐데 그간 핏의 상황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텍스트 법조문은 득점 포인트 유형이라고 합쳐서 말씀드리고요. 계산 규칙 경우의 수는 결국 이세 가지 유형이 고득점의 관건이자 그리고 당락 합격의 합부를 가르치는 당락을 가르는 또 가장 중요한 유형이기 때문에 핵심 유형이라고 불러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25문제를 요 유형에 따라 구분을 해보고 각 유형에 대한 난이도 평가, 그다음에 어떻게 또 준비하셔야 되는지 등등을 좀 정리를 해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급 공채 핏셋에서는 상황 판단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게 텍스트 비중이 드라마틱하게 최근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텍스트 유형이 국가직 7급에도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가 가장 궁금했었는데, 제가 분류하기에는 텍스트 유형은 네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따 각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 번호도 알려드릴 거긴 합니다. 그리고 법조문이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계산 유형이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규칙 네 문제, 경우의 수 여섯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각 유형별로 어떻게 보면
그럼 고르게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문제가 여전히 출제되었다는 게 약간 고무적인 일인 거고, 결국 이제 텍스트나 법조문이 기초적인 점수를 쌓아주는 득점 포인트 유형이다 보니까 좀더 열심히 분석을 하게 되는데, 텍스트 유형에서 그간 우리가 기초로 삼았던 민간 병력자 채용 문제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5급 공채에는 5급 공채 피셋에는 있지만, 민간 병력자 채용에는 없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문 하나 가지고 두 문제를 내는 거였는데, 그간 민간 경력자 채용이 11년부터 계속 실시되어 오면서 한 지문 두 문항짜리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국가직 7급에는 한 지문 두 문항짜리가 있어요. 이게 23번하고 24번이거든요. 해서 위치가 조금 특징적입니다. 23번, 24번. 아마 25번 문제 같은 경우는 13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두 문제씩 들어가니까 13페이지에 이렇게 한 페이지로만 들어가게 돼서 다단 한쪽에만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여기다 위치시킬 수 없어서 그 앞쪽에 23번과 24번에다가 그 앞쪽에 이렇게 한 페이지에 지문 싣고 문제 두 개를 좀낸것 같은데, 이제 어느 논리, 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논리에서는 이한 지문 두 문항짜리가 나왔는데 12, 13, 14번 그 정도에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관심이 있냐면 문제 배치가 좀 어떻게 될지가 또 궁금해서 그래요. 그리고 문제 배치가 문제 푸는 순서와도 연관이 될수 있거든요. 제가 수업 때 강조하는 문제 푸는 순서, 개수와 관련된 전략 마련하실 때 이런 것들이 좀 기반이 되다 보니까 좀 관심이 있는 건데, 그간 민간 경력자 문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세팅이 됐냐면, 예를 들어 뭐 가책형과 다책형 두 개의 책형을 만든다고 하면 가책형에서의 1번부터 10번이 다책형에서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책형에서의 11번부터 20번까지가 다책형에서 1번부터 10번. 그러니까 10개 문제로 세팅을 해서 서로 크로스로 책형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21번부터 25번까지는 양쪽 책형에서 공통이었죠. 그래서 문제 배치가 이렇게 됐었고, 그러면 이제 10문제 단위로 세팅을 하는데, 10문제 단위로 세팅을 할때 1번부터 한 6번 안팎, 6, 7번까지가 득점 포인트 유형이 좀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 8번부터 10번까지가 핵심 유형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11번에서부터 보면 11번부터 16, 17까지가 득점 포인트 유형이 나오고, 18번부터 20번까지가 다시 핵심 유형이 나오겠죠. 득점 포인트 유형과 핵심 유형은 뭔지 방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21번부터 25번까지가 정말 진검승부인 핵심 유형이, 여기가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전략을 세웠다고 한다면, 일단 먼저 득점 포인트 문제들을 최대한 평정심을 가진 상태로 문제를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유형 문제를 몰아푸시면서 조금 이제 비상사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은 문제를 넘기게 되면, 그러면 멘붕이 오시겠죠. 혹은 득점 포인트 유형에서는 별로 그럴 일이 없는데, 핵심 유형에서는 한 문제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오래 풀어버리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한 문제 풀고 났더니 막 7분 지났다. 시험장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여기 있는 문제를 초반에 건드리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간 민간 경력자 배치를 보면 이런 식의 좀 전략을 갖고 있었는데, 7급 문제의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던 한 지문 두 문항짜리가 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배치가 텍스트 법조문이 초반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가 민간 경력자 문제 달리 7급 모의 평가에서는 1번부터 6번까지가 법조문이고요. 그다음 7번, 8번이 텍스트고 그 뒤로 줄줄이 다 핵심 유형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20, 거의 말미에 23, 24번이 텍스트란 말이죠.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법조문 6문제가 초반에 몰려 있고, 텍스트 4문제가 그 다음 직후에 나오고, 거의 끝에 나오고, 이 가운데가 아주 핵심이용 파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문제 푸시면서 거의 뭐 멘붕이 오시는 케이스들을 이제 상담하다 보게 되는데, 이런 배치가 결국 나중에 책형 두 개를 만들어낸 상황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배치될지가 좀 변형이 될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른 책형을 어떻게 분류하지? 인건데, 모의평가 한번더 예정되어 있죠. 최소 내년 1월쯤이 될것 같은데, 그때 한번더 25문제 세트가 나온다고 하니까 또 그걸 토대로 분석을 좀 해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민간 경력자 문제와 비교했을 때 도드라진 거는 한 지문 2문항짜리가 출제되었다. 그리고 문제 배치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피드백은 계속 새로운 문제 나올 때마다 좀더 추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개괄적인 설명을 좀 마치고요. 이 강의가 1시간 정도 예정된 강의라 1시간 동안 25문제를 다 풀어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제가 막 문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간단히 뭐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사고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한 문제를 간단간단하게 알려드리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심 끝에 어떻게 한 시간을 유익하게 쓸까 하다가 일단 개괄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각 유형별로 대표 문제들을 좀 풀면서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은 방법, 방향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좀 잡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텍스트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텍스트 유형 보면요. 번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 8번이 아니라 죄송해요. 혹은 좀 정정하게 8번과 9번이었군요. 8번, 9번, 그리고 23, 24번 이렇게 네 문제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지금부터 이제 영상으로 보고 계실 테고 영상 스톱이 되실 테니까 아마 제 분류랑 여러분 분류가 다를 수도 있어요. 해서 일단 영상 멈춰두시고 혼자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한번 분석해 보신 다음에 이 영상을 참고해 주셔야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8번 문제 보면요. 제가 수업 때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그 해당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수 있는 스킬들을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뭐 내용 정보 판단이 아니라 그건 뭐 시간 들이면 누구나 할수 있는 분석이죠. 근데 제가 고득점자 합격생 출신으로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풀수 있을까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빨리 풀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보시자마자 보이는 건 문제의 외형이에요. 그래서 외형 가지고 스킬을 좀 판단하실 수 있게 준비를 좀 해놨는데, 제일 먼저 맨 위에 적혀 있는 문제번호 옆에 적혀 있는 걸 저는 이제 수업 때 발문이라고 하거든요. 발문. 묻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발문에서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해요. 그래서 발문에서 제가 확인하는 거는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발문에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관련된 건 유튜브에 뭐 영상들, 무료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포인트가 뭐냐면, 해당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바. 나는 이 문제에서 이걸 물을 거야. 라고 알려주거나, 혹은 해당 지문 또는 제시문이라고 하셔도 돼요. 해당 지문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다는 거는 이 문제에서 뭘 해결해야 될지 혹은 지문에서 뭘 봐야 될지 관련된 게 발문에서부터 파악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발문의 포인트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 건데 아마 제 수업을 계속 따라오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게 잘 준비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좀 추가적인 발문들을 준비해 봤어요.
자, 보시면 여기 있는 발문들은 전부 다 발문에 포인트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뭘 묻는지, 뭘 봐야 할지를 알려주지 않는 발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각자 스피드대로 좀 위에 세 개를 읽어봐 주시고요. 보시면 이건 제가 수업 때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문제에서의 발문 형태인데요. 일반형이 뭐냐면, 문제로 보시면 그냥 뭐 1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 뭐 지금 인역적 모의 평가를 출력해서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러신 경우에 1페이지 1번 문제처럼 그냥 이런 식의 형태 있죠. 선지번호 플러스 정오 판단 해줘야 되는 진술 문장. 이런 경우는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반형이긴 하죠. 넘어가서 5번 문제 보시면 5번 문제는 보기로 구성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때는 일반형, 보기형, 선택형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문제 중에 발문 중에 위에 세 개는 일반형일 때 쓰이는 발문의 포인트가 없는 발문입니다. 그래서 일반형일 때 이렇게 부르면 부합하는 것, 옳은 것 골라야지. 다음 그래픽으로 판단할 때 옳은 것 골라야지, 옳지 않은 것 골라야지. 이 정도만 알수 있을 뿐 따로 뭘 묻는지, 뭘 봐야 할지는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죠. 일단 보기형일 때 발문이 아래 네 개인 건데요. 각자 스피드대로 읽어봐 주시고. 보시면 마찬가지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정도의 판단만 할수 있을 뿐그 외에 추가적인 정보는 없어요. 비교해서 발문에 포인트가 있는 문제를 좀 보여봐 드릴게요. 텍스트 유형에서 발문에 포인트가 있는 문제고요. 첫 번째 발문 봐주시면 단순히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발문은 아니죠. 두 번째 발문 보시면 이게 지금 8번의 발문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기에 빈칸에 들어가는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이니 지금 인역처 모의평가 8번 문제랑 거의 유사해요.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도 봐주시고요. 단순히 옳은, 옳지 않은의 발문은 아닙니다. 발문 통해서 충분히 어떻게 풀지에 관련된 힌트가 잡혀요. 법조문 문제도 마찬가지 동일한 스킬대로 푸는데요. 법조문 유형에서의 발문, 포인트 있는 발문 보여드리고 있고요. 영상 잠깐 멈추시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읽으신 다음에 지나가세요. 자, 이런 문제들의 경우에는 발문에 포인트가 있어요.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저는 문제 푸는 전략, 스킬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따라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문제를 풀어보면, 8번 보시죠.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이에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발문과 좀 유사하다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자, 발문 보자마자 우리가 어디로 눈길이 가야 될까요? 저는 기역과 니은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제게 필요한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를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무작정 푸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일단 방향성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스캔하면서 기역과 니은을 좀 찾아보면 기역은 중간에 여기 있네요. 1948년 런던 올림픽은 제 기역의 대회였다. 인 거니까 런던 올림픽이 몇회 대회인지 채우는 게 일단 보기 기역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정보인 거죠. 그걸 채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스캔해 보시면 맨 마지막에 1992년 제니은회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에서 각각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그러니까 기역은 몇 회, 니은도 몇 회, 이걸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 니은은 지금 동계 올림픽이었고 기역은 그냥 런던 올림픽이었던 거죠. 해서 요 회차를 세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위주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올라가서 볼게요.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대회인데 1회 하계 올림픽은 1896년 아테네에서 제1회 동계 올림픽은 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개최되었죠. 두 대회의 차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아, 이게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에요. 올림픽 사이의 기간인 4년을 올림피아드라고 부르는데 하계 올림픽의 차수는 올림피아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4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돼 있어요. 이전 대회부터 하나의 올림피아드, 4년만큼 시간이 흐르면 올림픽 대회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게 되죠. 대회가 개최되지 못하더라도 올림피아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회 차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가,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규칙 설명할 때 규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케이스가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때는 규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예를 들어 설명한 걸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백날 설명해봤자 그냥 예시 한 번이 더 빠르게 이해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영향 미치지 않는다. 다시 보지 마시고요. 예를 찾아보세요. 실제로 하계올림픽은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세 차례 16, 40, 44 개최되지 못했는데 12년 다음으로 16년 빠졌겠죠. 5회 다음으로 20년에 개최된 올림픽은 6회가 아니라 7회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다음으로 개최된 48년 런던 올림픽은 제 기억회 대회였다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그냥 요령 없이 푸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푸실 수 있냐면 36년부터 48년은 몇 년 뒤죠? 그렇죠. 지금 12년 뒤란 말이에요. 12년 뒤일 때 살짝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걸 4로 나눠서 3을 더해야 되나? 혹은 뭔가 초일 산입처럼 첫날을 산입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1회를 지금 현재부터 1회로 세야 되는지 아니면 4년이 지난 그 다음을 플러스 1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당장 1을 플러스 할까? 다음 것부터 플러스 할까? 뭐 이러신 경우에는 36년이 11회고 바로 직후를 보세요. 40년이 12회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4가 플러스 1차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4년 뒤가 플러스 1차. 그러면 지금 12년 뒤니까 3배니까 3배에서 3차가 더해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4회 대회다 라고 직접 구하시면 아직 객관식 시험을 보시는 것에 대한 연습이 좀 덜 내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는 핏셋 시험은요, 주관식이 아니에요. 객관식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 사고가 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 제가 분류하는 유형 부분대로 하면 정확한 계산량이라고 하는데요, 48 곱하기 62를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를 최종적으로 풀었을 때 이걸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는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구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는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저는 정확하게 계산 연결 때 끝, 범, 수라는 스킬을 알려드리거든요. 끝범수가 뭐냐면 끝자리만 보고 범위를 보고 최대한 계산을 쉽게 만들어주는 수구조를 사용하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48 곱하기 62를 하면 끝자리는 몇일까요? 1의 자리는 8이 16이 결정할 거기 때문에 끝자리는 6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지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 4, 4, 6, 6이면 지금 선지에서의 끝자리가 다 같진 않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끝자리를 활용하셔서 두 개를 고르시면 돼요. 두 개를 남기시면 되는 거고. 자, 범위로 가볼게요. 범위는 뭐냐면 48 곱하기 62를 할 때 대략 48은 50 정도인 거고 62는 60 정도인 거죠. 50과 60을 곱했을 때 대략적인 범위는 3000 안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선지 4번이다 라고 보시는 게 객관식 시험을 활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혹은 이걸 계산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계산해요. 48 곱하기 62를 할 때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일반적으로 계산하지는 않고 4, 6, 24, 8, 2, 16을 줬고요. 4, 2, 8에 6, 8, 48을 더해서 56이 나오죠.
이거를 한 칸 띄고 적습니다. 해서 2976이라고 구하긴 해요. 이러면 제 계산법의 장점은 뭐냐면 곱해서 적고 곱해서 적고 곱하고 곱해서 그 결과를 마지막에 한 번만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계산하실 때는 8이 16에 올라가서 4이 8이니까 9로 가고 그러니까 계속 곱셈과 덧셈을 넘나들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 실수가 생기시거든요. 저는 최대한 계산 실수 줄이기 위해서 계속 곱셈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 번만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수가 줄어들어요. 더군다나 크기 비교를 할 때는 앞쪽 위주로 해서 크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3000을 넘니 안 넘니를 볼 때는 아래 보는 것보다도 앞쪽을 먼저 비교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계산법의 장점이 있는데 근데 굳이 우리가 보는 시험은 객관식 시험인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끝자리의 범위로 계산해 주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여기서도 3176도 약간 좀 경합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대략 3000 근처인 것 같은데 라고 찜찜하시면 48은 62는 그러니까 제가 또 피지컬 자료 해석에서 흔히 피지컬이라고도 하는데 그 외에 반대가 학파가 두 개가 있어요. 피지컬 학파, 수구조 학파 두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구조로 계속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수구조 분석 안 하고 그냥 피지컬 쪽으로 그냥 하드웨어 쪽으로 계산 빨리 하는 쪽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양쪽을 다 준비해놨단 말이죠. 수구조 학파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숫자를 쪼개는 방법을 좀 많이 씁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고 나면 3000이죠.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인데 저는 이 사고가 좀 빨리빨리 좀 되는 편이라 마이너스 2의 영향, 플러스 2의 영향 똑같이 2의 영향인데 누가 더 크겠어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가 60이랑 곱했을 때가 50이랑 곱해졌을 때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값은 떨어질 거고 얘도 값이 떨어질 거고 이런 수구조가 저는 좀 눈에 보이는 연습을 통해 보이게 된 케이스라 그래서 현재 4번이 답이다 라고 가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8번 문제 다시 볼게요. 8번 문제 보시면 선지를 활용하시라는 거죠. 선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 또는 14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나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경우에는 이거 지금 플러스 10일 때 플러스 3차 더해야 돼. 3에 더해야 되다가 의심되실 거예요. 그런데 선지 가서 보시면 12, 14로 값이 제시되어 있죠. 12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다음으로 센 거죠. 14는 그렇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가진 않죠. 왜냐하면 꼬박꼬박 다 세니까요. 그러니까 12회는 아니야 정도로만 하셔도 14회인 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실지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선지를 활용하실지는 여러분 판단이신데 뭐가 더 좋을지는 지금 영상 강의 보시면서 감이 오시죠.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보고 있어요. 자 계속 보면 반면에라고 되어 있죠. 반면에 동계올림픽의 차수는 실제로 열린 대회만으로 정해진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하계는 매년, 동계는 할 때마다. 그렇게 되면 동계올림픽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두 차례 열리지 못했는데 1936년 제4회 동계올림픽 다음 대회인 48년은 제5회 대회였다. 그러니까 다음이 지금 연도의 차이가 좀 있지만 5회로 가요. 이후 2020년 전까지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은 적은 없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해보면 선지 가서 보시면 14인 걸 보시면 일단 얘네들이 추려졌을 거예요. 그러면 동계올림픽 때는 16, 19, 21 그러니까 아까 여기 제가 지웠던 거 플러스 4를 바로 셀지 아니면 다음부터 셀지 이렇게 뭔가 한두 회 하나 정도가 조금 찜찜하신 경우가 계실 텐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게 16, 17, 18이 아니죠. 이 문제도 16, 19, 21로 선지를 구성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정확한 계산형에서는 끝자리나 범위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아까 동계올림픽 1회가 언제였어요? 1924년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건 1992년이 그러니까 1924년이 1회인 거고 위에 있죠.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1992년이 동계올림픽 몇 해인지가 궁금한 건데, 자, 동계올림픽은 그게 실제로 시행됐을 때만 차수를 세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16, 19, 21은 범위로 보시는 거예요. 곱하기 4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6, 4, 24니까 대충 한64 정도 되죠. 4를 곱하시면 80에서 4가 빠지니까 76. 곱하기 4를 하시면 84. 이거는 10의 자리를 좀 다르게 하려고 이렇게 구성하신 선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보세요. 24년부터 92년까지는 대략적인 범위를 보시면 70년 뒤가 94년일 텐데 92년이라는 얘기는 70년이 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꼬박꼬박 다 있었더라도 70년이 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6, 84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중간에 빠졌으면 회차를 덜 세잖아요. 그런데 19나 21까지는 못 가는 셈인 거죠. 그래서 64 정도가 되는 3번이다. 그래서 뭔가 끝자리, 범위 이런 개념을 하실 수 있으면 조금 쉽게 푸실 수 있는 8번 문제이긴 합니다. 네, 해서 텍스트 문제 좀 설명드려 봤고요. 그다음 9번 문제 보시면 9번 문제야 뭐 원체 대표적인 상황 판단 텍스트 유형이라 이런 식의 9번 문제는 기상예보는 일기예보와 기상특보로 구분할 수 있다. 뭔가 정보 제시형 글이 상황 판단 문제의 대표적인 텍스트 소재 그 유형이다 보니까 정보 제시형 글이고 그 정보를 좀잘 정리해서 보시면 되는 문제인데요. 네, 9번 문제. 이건 약간 일치부합형에 가깝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 텍스트에서 일치부합형 문제가 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9번 문제로 했었고, 뒤에 23번 문제와 24번 문제 보시면, 한 지문, 두 문항짜리 문제는요, 지금처럼 23번 문제는 단순 일치부합 문제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24번 문제는 답문 보시면, 윗글과 다음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3.1운동을 옳게 변환한 것은 이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릴 때는 응용형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숨은 그림찾기처럼 풀린다고 하면 응용형 문제 같은 경우는 숨은 그림찾기처럼 딱 정보 비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 지문의 내용을 숙지 이해한 상태에서 조금 응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 지문 두 문항째 나오면 딱 요런 구조. 일치부합 하나, 응용형 하나인 거니까요. 그거에 따른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해서 텍스트 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네 문제 출제되었고,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라고 좀 분석을 해봐 드릴게요. 자, 다음 법조문 문제 보실 건데요. 법조문 문제가 거의 뭐 5급 공채 문제 유사하게 좀 난도가 높게 나왔더라고요. 해서 법조문 문제가 1번부터 6번까지 문제인 건데, 난이도는 꽤 높았고, 특징적인 게 뭐냐면, 2번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이 제외 나머지 다섯 문제가 전부 다 상황 박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문, 그 문제에서 제공해주는 정보가 좀 많다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1번 문제 보시면, 발문, 제시문, 지문 박스, 아래 이 상황 박스가 다섯 문제, 한 문제를 제한 나머지 다섯 문제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푸는지를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릴 텐데, 자, 보세요. 1번 문제, 발문.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이죠. 발문의 포인트가 어떻죠? 없죠. 단순히 옳은, 옳지 않은 일 때는 발문의 포인트가 없다라고 하니까요. 자, 발문의 포인트가 없으면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 그 스킬을 준비할 때뭘 참고했냐면요. 발문의 포인트가 없으면 일단 문제에서 묻는 바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선지나 보기로 내려갑니다. 자, 법조 문제 푸는 스킬인데 발문에 포인트가 있으면 방향성이 생겼죠. 그러면 제시문 바로 그거에 맞춰 읽어요. 그러니까 저는 텍스트 법조문 다 이렇게 풀거든요. 발문에 포인트가 없으면 힌트가 없어요. 그래서 아래 선지나 보기 내려가서
이 문제에서 뭘 묻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마다 키워드를 잡는데요. 선지나 보기에서 키워드를 잡는데, 이 키워드 잡으실 때 법조문제에서는 선지나 보기에서의 서술어를 키워드로 잡아주시는 게 이것저것 해봤을 때 제일 좋더라고요. 선지 1번 보시면 서술어 뭐라고 되어 있죠? 국제인사에 해당된다. 선지 2번 보시면 끝에 서술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국고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지 3번의 서술어는 뭐라 되어 있죠? 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선지 4번 뒤에 뭐라 되어 있죠?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검토라는 단어가 좀 잡히네요. 선지 5번은 뭐라 되어 있죠? 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키워드를 잡으면서 이 문제가 쉬울지 어려울지 혹은 빨리 끝날지 오래 걸릴지와 관련된 판단을 좀 합니다. 자, 해당, 제외, 타당성 조사 대상, 검토, 타당성 조사 대상이거든요. 이러면 키워드를 잡았을 때좀 다른 편이에요. 선지마다 키워드가 다른 편. 이거랑 뒤에 3번 문제 비교해 보실게요. 3번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이죠. 자, 그럼 발문의 포인트 어떻죠? 없죠. 그럼 마찬가지로 선지나 보기로 내려간단 말이죠. 선지 내려갔을 때 선지 1번의 서술어 재판할 수 있다. 선지 2번 재판할 수 있다. 선지 3번 재판할 수 있다. 재판할 수 있다. 재판할 수 있다. 이러면 뭐예요? 전부 다 재판할 수 있다잖아요. 이러면 저는 이건 숨은 그림 찾기식의 일치부합편이 아니라 내용의 숙지가 필요한 응용형이구나 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준비된 응용형의 스킬들을 쓰죠. 4번 문제도 같이 볼게요. 4번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이고요. 발문의 포인트가 없죠. 그쵸? 없으니까 역시나 선지로 내려가게 되면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부여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특허권을 부여받는지, 부여받지 못하는지와 관련돼서 응용형 문제가 돼요. 그럼 그거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이해, 숙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선지나 보기를 보고 나서 이게 숨은 그림 찾기식의 그냥 일치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내용의 이해가 필요한 응용형인 건지 파악을 좀 해요. 그래서 3, 4번처럼 응용형이다라고 파악이 되면 제시문 박스도 다 읽고요. 그다음 추가로 제시된 상황 박스도 다 읽습니다. 뭐라고요? 응용형이라 파악되면 제시문 다 읽고 상황도 다 읽어요. 그런데 1번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다시 돌아왔어요. 1번 문제. 발문의 포인트 없고 아래 선지 키워드 잡았을 때다 달랐단 말이죠. 요두 개는 같지만 좀 다른 편이었어요. 이러면 이 문제는 숨은 그림 찾기식에 빨리 끝나는 문제가 될수 있죠. 법조문 올라가면 이 법조문의 특징은 표제가 있다는 거예요. 표제. 표제가 뭐냐면 요거거든요. 조문 옆에 제목. 제가 수업 때 뭐라 말씀드리냐면 법조문에서 조항 호목의 형식이 쓰이는데요. 텍스트로 치면 조는 문단, 항은 문장이고요. 호나 목은 문장, 문단의 형식은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뭐죠? 그 조문에 표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문단의 중심 내용 알려주고 있다는 굉장히 친절한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것만 봅니다. 표제가 있는 문제 푸는 스킬. 표제만 확인해 보면 적용 범위, 정의, 그다음 국고 지원의 제외, 타당성 조사, 전문위원회 검토의 대상 등이라고 표제만 확인합니다. 자, 그다음에 선지 5번부터 처리합니다. 저는 이제 제 습관상 일반형은 5, 4, 3, 2, 1 순서로 보거든요. 5번 문제 보면 2021년 각 광역자치단체와 을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주관하여 전년과 동일한 총 사업비로 A 박람회를 개최한다면 A 박람회는
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그럼 선지 5번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는 이게 타당성 조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결국 제가 서술을 위주로 보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주장은 서술어예요. 나는 너를 까지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 뒤에 사랑한다, 싫어한다, 증오한다. 결국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 건 서술어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어 부분의 키워드를 좀 잡는 건데 그러면 타당성 조사 대상인지는 위에 조문 표제 4개 중에 적용 범위, 정의, 국고지원의 제외, 타당성 조사 전문위원회 검토의 대상 등 중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쵸? 맨 마지막 문단에 있겠죠. 자, 그래서 국고지원의 타당성 조사 대상은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국제 행사로 하죠. 그리고 국고지원의 전문위원회 검토 대상. 여기까지 보시면서 고득점자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국고지원의 타당성 조사 대상, 국고지원의 전문위원회 검토 대상. 거의 유사했거든요. 공통 차이에 대한 구분을 좀 빡세게 하십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와 전문위원회 검토가 달라졌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국고지원의 대상 똑같은데 그 안에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 뒤에 국제 행사의 개최에 소요되는까지 똑같죠. 총 사업비가까지 똑같아요. 5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국제 행사로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나왔을 때 거기서 혼동을 하거나 뭔가 구분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공통 차이에 대한 인식을 좀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이상과 미만의 차이가 있죠. 자, 그럼 제3항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의 비율이 총 사업비의 20% 미만인 이내죠, 이내.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내. 이내는 요 한자라 이내에 요 이자가 들어가면요. 이상, 이하의 용어가 그렇듯 경계가 포함이에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전문위원회 검토를 할수 있죠. 자, 전문위원회 검토는 어떤 거예요?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50억 기준으로 이상이면 1항, 미만이면 2항인 건데 만약에 1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의 20% 이내 국고지원 비율인 거면 전문위원회 검토를 할수 있어요. 대체할 수 있어요. 선지 5번 볼게요. 2021년 공동주관에 대한 내용은 지금 봤을 때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일단 요거는 물음표 처리하세요. 그다음 전년과 동일한 총사업비로 A 박람회를 개최한다면 타당성 조사 대상인지 보셔야 되죠. 자, 그러면 상황 가서 보실 때이 정보를 다 머릿속에 넣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만약에 순간적인 암기력이 좋다면 이 상황의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있겠지만 상황 봤을 때 내용이 더 많은 편입니다.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발문의 포인트가 있을 때는 아까 3, 4번처럼 상황박스 무조건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발문의 포인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박스는 다 읽지 마시고요. 필요한 만큼만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선지 5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면 전년과 동일한 총사업비로 개최를 했죠. 그러면 상황박스 중에서는 사업비가 얼만지만 보시는 거예요. 막 스캔해서. 사업비는 숫자로 나오겠죠. 숫자 위주로 막 스캔해 보시면 총 사업비 40억 원이었죠. 그러면 40억 원으로 신청했는데 타당성 조사 대상이래요. 타당성 조사는요, 50억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그다음 국고 지원의 비율도 선지 5번에서 따로 말하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선지 5번은 틀렸다라고 일단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공동주관 물음표를 남겼는데 일단 40억이면 50억 이상이 해당되진 않습니다. 선지 4번 볼게요. 2021년 총 사업비가 60억 원으로 증가했죠. 국고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요청해요. 그럼 A 박람회는 전문위원회 검토를 받을 수 있는지. 방금 읽었던 내용과 연결되네요. 그래서 선지 4번 보면 전년과 동일하게 국고 지원을 요청했대요. 좀전 상황에서 국고 지원 비율은 25%였다. 25%는 4분의 1이죠. 40억 원의 4분의 1은 10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60억 중에 국고지원 10억을 요청했어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읽었던 법조문 중에서 국고지원은
제3항에 있었죠. 20% 이내이면 전문위원회 검토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60억 원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1항에 해당되는 타당성 조사 대상이긴 해요. 제1항에 해당되는. 그런데 제3항에서 그 예외를 줬잖아요. 국고지원 비율이 2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면 그때는 전문위원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0%를 하실 때 60분의 10억이 몇인지 60분의 10억이 6분의 1이니까 16.7%야 라고 저는 단위분수 외우고 있으니까 바로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견제하시는 자산은 계속 검토예요. 검토. 뭐냐면 만약에 60억 원이라고 하면 20%는 12억이네. 12억 이내면 되는데 10억이니까 오케이 맞네 라고 해서 선지 4번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 4, 5번을 푸는 와중에는 상황 박스 중에 다른 내용이 필요하진 않았고요. 이것만 필요했죠. 총 사업비 얼마, 국고지원 비율 얼마. 그러니까 나머지 필요없는 내용 집어넣지 마시고 필요한 정보만큼만 활용해서 푸시면 되는 게 법조문 문제에서 빨리 푸시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법조문 문제 스킬 간단히 설명드려 봤고요. 자, 그럼 계산 문제 풀어볼게요. 계산 문제를 보면 다음 세 번째 유형 계산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계산 유형에 속하는 거는 10번 지금 설명드릴 사무용품 문제 그 다음 넘어가서 11번 문제 그 펜션과 워크숍 비용 문제 11번 그리고 12번 문제도 계산 유형이긴 해요. 저한테는.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자동차 구매 시 지불 금액 비교하는 문제. 그다음 마지막 계산 문제는 20번 문제. 20번 문제가 저한테는 대안 비교여서 계산이거든요. 근데 뭐 20번 문제를 이거는 조금 이렇게 계산보다는 위에 동그라미 4개를 이해하는 게 더 관건이야 라고 생각되시면 계산으로 넣지 않고 뭔가 규칙으로 넣으시더라도 본인이 편하신 대로 분류할 수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유형 구분이 완벽히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편한 대로 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 중에서 10번 문제 볼게요. 계산 유형 다섯 문제는요. 난이도가 꽤 평이한 편입니다. 보통 5급 공채 문제에서는 계산 유형에서 조건을 좀 많이 만들어요. 조건을 좀 복잡하게 세팅하는 반면에 7급 모의평가 문제는 조금 단순한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다음과 사무용품 배분 방법을 근거로 판단할 때 11월 1일 현재 갑 기간의 직원 수는 하고 물었단 말이죠. 절약을 위해서 사무용품 배분 방법으로 한달 동안 사용할 네 종류의 사무용품을 매월 1월 1일에 배분을 하고요. 11월 1일에 네 종류의 사무용품을 모든 직원에게 배분했죠. 그랬을 때총 1,050개였다라고 돼 있어요. 배분 방법이 A는 1인당 한 개씩, B는 2인당 한 개씩, C는 4인당 한 개, D는 8인당 한 개씩이죠. 자, 이러면 PC에서 관심 없으신, 그냥 산수 수학 정도 배우신 경우에는 방정식을 푸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저는 PC 문제 풀때 방정식을 세우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래서 여기서 10번 문제에서 발문 그갑 기관의 직원 수를 물으니까 직원 수를 X라고 했을 때 A는 1인당 한 개씩 X 그 다음에 B는 2인당 한 개씩이니까 이게 지금 총 직원 수가 X인 거예요. C는 4인당이니까 D는 이렇게 했을 때 1050이다 라고 구해서 미지수 X를 구하면 이건 정말 그냥 단순 산수 수학 문제를 푸신 거거든요. 통분하는 방법은 있죠. J 큰걸 기준으로 했을 때그 다음에 나머지 분자에는 이거 더하시면 되죠. 8분의 15X가 1050인 거니까 이거 넘겨서 15분의 8을 하시면 70이라 560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그냥 PC 문제가 아니라 수학 문제 푸신 겁니다. 두 번째 스킬은 뭐냐면 방정식 말고요. 우리가 보는 시험은 뭐다?
객관식 시험이다. 그러니까 뭘 활용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선지를 활용하시면 돼요. 이를테면 저는 선지 5번부터 검토하니까 5번을 볼게요. A는 1인당 1개씩이니까 640 다 줬겠죠. B는 2인당 1개씩이니까 2로 나눴을 때 320을 줬겠죠. 그러면 거의 1000에 가까워졌어요. 선지 씹어보시면 4인당 1개씩이니까 4로 넣으시면 160이 되겠죠. 그러면 이미 거의 1000에 육박하고 960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1050을 넘어섰죠. 그러면 이건 안 되는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선지 4번 보시면 560이죠. 2분의 1이니까 6호의 절반 280이죠. 그 절반 140이죠. 그 절반 70이죠.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4번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210에 28이니까 590이죠. 더했을 때 1050이구나 라고 해서 방정식으로 계산하시는 것보다는 선지를 활용해서 푸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게 핏셋적 사고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기출분석 잘 되어 있으면 이렇게 안 하세요. 정말 기출분석 저랑 같이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푸시냐면 이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5급 공채 문제 중에 13년도 인체형 26번에서 출제된 바 있어요. 자, 이걸 활용해서 행정고시 문제 활용해서 약간의 그림으로 이 성질을 설명드려 볼게요. 아까 그건 보셨죠? 이건 x, 얘는 2분의 x, 얘는 4분의 x, 얘는 8분의 x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급 공채 이 문제가 농약 반감기를 문제로 낸 건데 x 빼고요. 얘네들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게 x거든요. 2분의 x. 4분의 x는요? 이거 궁금하시면 저랑 나중에 이 문제 같이 풀어보시면 돼요. 4분의 x 이렇게 되죠. 8분의 x는요? 피자 8조각 중에 한 조각에 생각해보면 돼요. 여기까지가 2분의 x인 거고 이게 이만큼이 4분의 1x인 거고 이만큼이 8분의 x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면 2분의 x, 4분의 x, 8분의 x를 구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면요. x에서 이 정도의 분량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x1이라고 치면 이 세 개를 더하면 1까지는 아니지만 대체로 1에 육박한 한 0.9나 0.8 정도로 볼까요?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 두 개를 더한 게 뭐다? 1050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x에서 두 개를 더한 1.8에서 한 대략 그냥 1.9 정도가 1050이 되거든요. 그러면 x는요 절반보다 어때겠어요? 절반보다 여기가 2였으면 x는 딱 525였을 건데 그렇죠? 이걸 더했을 때 딱 이게 x고 여기 딱 x여서 2였으면 525였을 건데 1.8에서 1.9니까 여전히 1050이 되려면 x는 525보다 조금 더 커져야겠죠. 작아진 만큼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25보다 조금 큰 예구나 라고 저는 보자마자 바로 다 골랐어요. 왜? 기존의 5급 공채 문제를 잘 분석해놨거든요. 이게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 문제 설명할 때 그려드려요. 자, 그래서 이런 반감기 같은 느낌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 문제. 다른 문제는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규칙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규칙 문제는요, 정말 단순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문제인데, 처음 규칙 문제는 제가 구분하기에는 7번 문제가 규칙 문제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인사 교류시키는 문제도 저한테는 규칙 문제고, 그 다음에 17, 19번 문제. 요거 약간 계산이다. 19번 약간 계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까 20번 문제도 저는 계산으로 했는데 이거 규칙 아니야?
라고, 요건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느끼시는 대로 19번, 20번 문제는 분류하시면 될 텐데, 그 중에 일단 7번 문제를 설명드려 볼게요. 자, 7번 문제 보면, 정말 단순 규칙 확인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 오래 걸리지도 않고 누구나 푸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문제부터 연습해야 되는 필수적 사고가 있어요. 7번 문제 보시면,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부터 정 가운데 근무 계획이 승인될 수 있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이에요. 모두 고르면. 발문에서 집중하시는 게 모두 고르면인데, 모두 고르면이라는 얘기는 보기형과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래 가서 보시면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조합. 갑을 병정의 조합. 이렇다는 얘기는 꼭 한쪽을 고집하지 마세요. 해당하는 것만 보거나 승인되는 것을 보거나 승인 안 되는 것을 보거나 아무거나 판단되면 선지에서 포함시키든 제거하든 이를테면 그러니까 갑이 포함된다고 하면 갑이 포함된 2, 3번을 고르시면 되겠죠. 근데 갑을 봤을 때 갑이 지워져. 그러면 2번, 3번 지우고 나머지 선지 플레이 할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선지 플레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승인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르면 보기형일 때는 그게 승인될 수 있든 없든 갑에 포함시키든 제외하든 방향성, 선지 플레이 방향성이 생기니까 최대한 어떤 것부터 확인하시냐면 검토가 어려운 거, 쉬운 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검토가 쉬운 것부터 확인을 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규칙 적용이 쉬운 거요. 이게 이 문제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되는 사고예요. 유형 문제 보면 개념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해서 일주일에 5일 이하, 다시 또 이하 나왔네요. 경기가 포함하겠죠. 40시간 근무하되 5일 이하로 근무하고요. 복무 관리 보시면 점심 및 저녁 시간을 운영하는데 근무 시각과 근무 시작과 종료 시작에 관계없이 점심은 12시부터 1시, 저녁 시간은 6시부터 7시, 보통 관공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도 거의 다 저녁 시간 이렇게 가요. 12시부터 1시간, 저녁 6시부터 1시간. 각 1시간으로 하고 근무 시간 산정하지 않죠. 제약이 생겨요. 근무일의 경우에는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은 12시간, 최소 근무 시간은 4시간으로 합니다. 그러면 저는 시각적 처리, 시각화를 하길 4에서 10이야. 요거 적고 안 적고가 커요. 아마 갑에서 요거 적용 못 하신 분 계실걸요? 갑에서 수요일에. 이렇게 적어 놓고요. 하루 중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시간대는 6시부터 밤 12시까지로 한정하네요. 상황 가서 보시면, 다음은 갑을 병정이 제출한 근무 계획을 정리한 것이며, 위의 유연근무제에 부합하는 근무계획만 승인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표가 나와 있죠. 아무 직원이나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직원 중에 누구부터 확인해야 필색적 사고일까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갑을 병정 중에 검토가 쉬운 사람부터 보시라고요. 쉬운 사람부터. 그러면 누가 쉽겠어요? 5일, 4일, 3일, 4일 근무했는데, 그러면 제일 쉬운 거는 3일밖에 안 되는 병을 제일 먼저 검토했는가가 필사적 사고를 하냐 마냐의 가장 큰 기준인 거예요. 이런 규칙 문제에서. 자, 그러면 병은 3일밖에 일안 했죠.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병은 승인이 안 되죠. 왜? 개념 자체가 주 40시간을 근무해야 되는데 하루 최대가 12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12시간 풀로 해서 3일 일한다 손치더라도 40시간에는 못 미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가장 적어놨죠. 검토가 쉬운 것부터 봐주셔야 되는 거고, 일한 날짜가 작은 병을 봤을 때 얘는 범위로 안 돼요. 그럼 병을 지우시면 이렇게 되겠죠. 병을 지우고 나면 선지 플레이상 누구를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을이 바로 지워지면 답이 좀 빨리 나오겠죠? 뒤쪽에 있는 거 봐주시는 게더 좋아서 결국 결정적인 역할은 뒤쪽에 있는 보기가 하거든요. 정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을 확인해 볼게요. 정은
6시부터 16시까지 10시간, 08시부터 22시까지 14시간, 그 다음에 목요일 날 9시부터 21시까지 12시간, 그 다음에 금요일 날 9시부터 18시까지 9시간 근무했죠. 이게 지금 단순히 빼서 구한 거고, 이걸 다 인정하진 않죠. 밥 시간을 빼야 되죠. 월요일은 어때요? 월요일 중간에 점심시간 껴있네요. 화요일은 어떻죠? 점심 때, 저녁 때 둘 다 껴있네요. 목요일날 보시면 점심, 저녁 둘 다 껴있고요. 이때 보시면 점심만 껴있고 저녁 시간 딱 끝냈네요.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6이니까요. 상쇄시켜서 이렇게 갈까요? 그러면 15에 24니까 15에 24 더하면 어떻게 되죠? 암산되시죠? 39잖아요. 그럼 40시간 못 미치네. 정 안 되네. 라고 해서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규칙문제, 단순 규칙문제 누구나 시간 들이면 풀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더 스킬풀하게 푸냐, 혹은 그냥 노령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푸냐, 단순하게 푸냐의 차이가 또 당락을 가르게 된다는 거죠. 규칙문제 간단히 살펴봤고요. 마지막 경우의 수 문제 하나만 짧게 보고 끝내볼게요. 경우의 수 문제는 와, 난도가 꽤 있던데요. 7급 모의평가를 하기에는 나머지가 다 경우의 수 문제긴 하죠. 제가 N-1개 정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4개를 다 알려드렸으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경우의 수 문제가 되긴 하는데, 번호를 알려드려보면 13번 우편번호 곱하는 것도 꽤 난도 있고요. 14번 가위바위보 전적 짜는 건 조금 쉽습니다. 얘는 그나마 좀 견딜만한데 16, 21, 22, 25. 뒤쪽에 경우의 수 문제도 꽤 있는데, 네,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중에서 저는 오늘 16번 문제를 간단히 설명드려보고 끝내볼게요. 모든 문제를 또 빨리 푸는 스킬은 있어요. 뭐냐면, 7급 문제라고 해서 갑자기 5급 문제랑 달라지진 않았어요. 어차피 묻고자 하는 거, 장치, 사고, 스킬 다 똑같아요. 다만, 난도 차이가 좀 있어요. 계산 규칙은 좀 많이 쉬워졌고요. 경우의 수 문제는 5급하고 거의 비슷한 난도로 내긴 했는데, 그런데 써야 되는 거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 기출문서 기초과 해두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모의평가 가지고 희망을 봤어요.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봤는데, 16번 문제 보면요. 다음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1부터 5까지 적힌 카드가 각두 장씩 10장이 있죠. 상상하세요. 규칙 이해하실 때 상상. 1부터 5까지 두 장씩 1, 1, 2, 2, 3, 3, 4, 4, 5 있구나. 그 다음 5가 적힌 카드 중맨 하나를 맨 왼쪽에 놨어요.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그렇죠. 나머지 9장의 카드를 일렬로 배열할 거예요. 왼쪽부터 한 장씩 놓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각 카드에 적혀 있는 수는 바로 왼쪽 카드에 적혀 있는 수보다 작거나 같거나 1만큼만 커야 된다. 이 규칙에 따라 다들 다음과 같이 배열할 때거든요. 보시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얘예요. 아마 이 설명은 아무나 못할 겁니다.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 여기서 우리는 제가 수업 때 눈에 강조한 게 뭐냐면 계속 기출문제가 숨겨놓은 정보를 찾아야 돼요. 숨겨진 정보 찾기. 그리고 여러분이 경우에서 문제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지금 막 배열할 때 숫자 집어넣을 때막 경우 너무 많이 나잖아요. 경우 너무 많은데 경우가 안 그려지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경우의 수 문제에서 그잘안 보이는, 그 많다고 느껴지는 경우를 뭔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제약 조건이에요. 제약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안 된다는 것 때문에 경우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작거나 같거나 1만큼 커야 된다. 이건 다 돼, 돼, 돼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는 숨겨진 정보를 찾을 건데, 경우의 수 문제에서 중요한 제약 조건을 찾아낼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뭐는 안 돼요. 왼쪽 카드보다 작을 수 있어요. 같을 수 있거든요. 커질 때 1만큼만 커야 돼. 그럼 뭐가 안 된다? 커질 때
그렇죠. 그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커질 때 오른쪽의 눈썹이 이 이상 커지면 안 돼요. 이 제약 조건 하나 찾는 게이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였고, 이걸 피셋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고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는데요. 정보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정보 처리하는 걸 수업 때 누누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잘 연습해 주시면 될 겁니다. 키핑 포인트가 이거였죠. 경우에서 문제는 제약을 찾아야, 그래야 그 많은 경우가 줄어든다, 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생길 텐데, 카드 종류를 좀 세볼게요. 1카드, 1, 이렇게 세는 건데,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카드 세야 되죠. 1카드 한 장이 있고요. 2카드 한장 있고요. 3카드 두 장이 있고, 4카드는 하나도 없네요. 그 다음에 5카드 하나 있죠. 그러면 남은 다섯 장의 카드가, 일단 우리 손에 어떤 패가 쥐어져 있는지 봐야 돼요. 지금 여기 A와 다섯 자리를 채울 때 1, 2, 4, 4, 5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비교해 보세요. 그 전에 여러분이 풀었을 때랑 플러스 2 이상이 안될 때랑 보이는 게 다르실걸요? 자, 1, 2, 4, 4, 5면 그룹이 좀 지어지지 않나요? 어떻게 그룹이 지어지죠? 중간에 3을 뺀 이유는 이렇게 되거든요. 1, 2, 오른쪽에 4, 4, 5가 올수 없다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숫자가 줄어들 땐 괜찮잖아요? 커질 때가 불안한 거죠? 그러면 숫자가 커질 때 플러스 2보다 커질까봐 불안한 건데, 그러면 4는요? 왼쪽에 2가 아니라 3이 있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5는요? 왼쪽에 3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5는 무조건 왼쪽에 여기 있는 4 하나는 와줘야 돼요. 그게 이 문제의 실마리입니다. 아시겠죠? 4는 1, 2가 안 되고 왼쪽에 3이 있어줘야 된다. 플러스 5는 3도 안 되고 4가 반드시 하나도 있어줘야 되니까 4, 5라는 이런 고정된 덩어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확정하는 문제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마스터키가 첫 번째, 고정 정보 찾기, 두 번째, 이를 통해서 연결하시면 되는데, 고정 정보가 안 보일 때는 어디부터 실마리 잡으시냐면, 이거 수업 때 계속하는 거라. 덩어리 큰 거, 덩어리가 크다는 건 갈림길이 작다는 의미. 이 마스터키로 경우에서 모든 확정 문제 다 풀거든요. 그러면 고정 정보 안 보이고 연결 안 보여. 덩어리 큰 거면 여기서는 얘가 덩어리가 큰 거죠. 이 이상 안 된다는 건 아시죠? 플러스 2는 안 돼요. 자, 그러면 4, 5를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여기는 안 되니까 4, 5, 4, 5, 4, 5.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4, 5잖아요. 5가 저렇게 끝까지 가려면 계속 뭔가 플러스 2는 안 되는데 연결을 해줘야 돼요. 연결, 연결. 4, 5가 되면 1, 2, 4로 여기를 플러스 2가 안 되게 연결, 연결 해줘야 되는데 4, 5. 요 4, 5가 2, 4, 5라고 치면 남은 카드가 1, 2, 4거든요. 1, 2, 4로 지금 플러스 2가 안 되도록 연결이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를 가지고 경우를 따지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요 A도 빨리 확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게 1, 2, 4, 4, 5잖아요. 2 이상 커지면 안 돼. 뭐는 안 돼요? 그렇죠. 5는 안 되죠. 그 다음에 2 이상 커지면 안 돼. 그럼 뭐는 안 되죠? 여기 2 이상 커지면 안 되니까 1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 2, 4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경우에서 줄여가는 거예요. 더 완벽하게 설명드리면 좋은데 지금 제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고 잘 고민해 보세요. 뭐냐면 덩어리 큰 것부터 하면 이렇게 했을 때2 이상 안 커지도록 하시면 금방 풀릴 거고요. 이게 이 문제를 푸는 정석적인 방법,
스탠다드한 방법인 거고, 만약에 그게 좀 어려우시면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는 거는 객관식 시험이다라는 아이디어예요. 계속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두셔야 하는데,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문제는 뭐냐면 경우에서 플러스 옳지 않은 거, 정서적인 틀린 거 외에 경우에서 플러스 옳지 않은 것이면, 생각해 보세요. 천재는 네 개는 맞아요. 하나만 틀려요. 그래서 이 다섯 개를 뭔가 선지 대입하듯이 푸셔도 가능하다는 게 이미 5급 공채에서 준비되어 있는 스킬이긴 합니다. 그렇죠. 옳지 않은 거니까 하나만 틀리고 나머지 네 개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그러니까 선지 다섯 개를 다 한번 반영해 보고 뭔가 모순이 생기는 걸 찾으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입증, 이것도 제가 수업 때 정확하게 정리해드린 부분이거든요. 입증 사례와 반증 사례 찾는 건데, 선지 1번 보세요. A로 가능한 수는 두 가지이다. 아까 하셨듯이 여기다 들어갈 수 있는 1, 2, 4, 4, 5를 집어넣고 되고 안 되고를 검증하시면 선지 1번은 맞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선지 2번, B는 사이다죠. 사다. 자, 그러면 선지 2번은 B가 4인 걸 보여주는 게 편할까요? 4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편할까요? 4가 맞다, 4가 아니다 중에 뭐가 더 편해요? 4가 아니면, 그러면 4가 아니면 1, 2, 5 중에 뭘로 할 건데요? 이게 잘 안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 선지 2번은 B가 4가 되는 입증 사례를 찾아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를 아무거나 빨리 하나 찾아보세요. 선지 3번, C는 5가 아니다. 5, 2다. 어떤 게 더 편해요? 5가 아니다면 C에다가 1, 2, 4, 4를 넣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뭘 넣을지부터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차라리 C는, 선지 3번은 C에 5가 들어갈 수 있는 발례를 찾아서 선지 3번을 지워주시는 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 경우에서 문제는 그 경우가 잘 그려지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지 2번 같은 경우는 4이다의 입증사를 찾는 거고, B가 4가 들어가는 거. 선지 3번은 5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에는 5가 아닐 때 뭐야, 이게 잘 안 보여. 그래서 5가 되는, 반대로 5가 되는 반증사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 하나라도 찾으신다면 선지 3번이 틀렸구나 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오늘 조금 시간 제약이 있어서 길게 촬영을 못해서 이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이런 식의 피셋 쪽에서 피셋에서 요구하는 사고가 있고요. 그 장치에 따른 스킬, 그런 문제에서 잘 내는 함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시면 지금 생각하실 때, 아, 점수 내 예상만큼 안 나와서 걱정이 많으실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저를 비롯한 이제 전문가분들이, 전문 강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성적 향상의 길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뭐 추후에 강의나 뭐 상담 등등으로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야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추후에 기회가 됐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